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장순입니다. 브랜드 경험 솔루션 에이전시 엘레멘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획자의 습관을 썼고요. 구찌, CU, 한섬 시스템, 최근에는 4성급 호텔인 테이크 호텔의 CMO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의 론칭과 운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획이라는 건 소위 기획자라는 직업군에서만 필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동은 기획의 단계가 필요하고요. 전략기획 파트가 아닌 일반 근로자 역시 매일같이 기획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뭔가 많이 집어넣는 게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반드시 가보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정리된 메모와 메모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 타이핑보다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해서 급하면 밥 먹다 냅킨에라도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아무데서나 메모한 내용은 따로 기록해두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을 좀 해야 됩니다. 저장해둔 기록 문서는 필요할 때마다 다시 또 꺼내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토론은 내 생각이랑 남의 생각이 명확하게 다른 지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내 생각을 동료들한테 그대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PDF 문서를 활용하면 그대로 팀원들에게 공유해서 피드백을 취합하고 또 PDF에서 다른 형식 문서로 변환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안서나 기획서를 많이 작성하는 편인데요. 일단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서식, 레이아웃을 조정하고 보통 문서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도록 그런 툴을 다루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력이 도구에 100%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구를 잘 선택하면 기획력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준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데드라인에 맞춰야 되는 것,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 각자 분야에서 쌓아온 업무의 역사와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 이후에 그런 전통과 역사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어떤 사안을 다루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을 잘하기 위해선 자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독서, 그 타인의 말에 경청하는 것, 토론, 기록, 공유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잘러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은 보장된 셈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도비와 함께 다양한 경험과 노력으로 일잘러로 거듭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